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민중과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역시 또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열심히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곡을 또 못 받아들이고 오늘 이 하나 되는 땅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와 내 사랑 한반도까지 했네요. 오늘부터는 너와 나는 네. 그래서 이거 하모니카 불러야 되나? 너와 나는 이거 제가 1학년 때 우리 그 뭐였더라? 무슨 합창단 뭐 행사였나? 하여튼 이 노래를 처음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새날 새날 위해는 안 되겠는데 오늘 노래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랬던 이게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이게 안치환 작사 작곡이더라고요. 멍청이다. 다른 걸 치면서 엉뚱한 거를 풀고 있었어요. 네, 첫 노래 너와 나는 오늘 진도 쭉쭉 빠지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엊그제 공개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다 갖추어진 시스템에서 이게 이펙터 넣고 빼고 하려니까 아주 간단하군요. 아주 그냥 편안하고 말이죠. 자, 너와 나는 승리의 그 길이 멀고 멀지라도 너와 나는 사랑으로 하나 되리. 해방의 그 길이 멀고 멀지라도 새날 새날 위해
어제부터 자꾸 좀 삑사리가 나네요. 네, 그저께부터인가? 네. 끝까지 여기서 삑사리가 착착 났어요. 어제 그제 공개 방송하다가는 어디서 났더라 그 뭐였더라 하여튼 딱 애매한 데서 딱 그렇게 꺾여서 나왔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아,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늘 와주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 이거 뭐야? 이제 노동자 노래들이 쭉 나오나 보네요. 네. 그럼 노동자 노래 하면 또 우리 김호철 네. 선배님의 노래죠. 아, 노동자로 태어나. 네, 기억 안 나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이 세상에 노동자로 태어나 할 일이 무언가. 분단된 조국 반쪽에서 태어나 할 일이 무언가. 독재와 가진 자들 판치는 이 세상 쇠망치로 박살내 우리 세상 만들어 4천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해방 해방 4천만 민중의 해방 노동자 해방된 통일조국에 목숨 바치오리다. 기억이 나네요.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이 세상에 노동자로 태어나 할 일이 무언가. 분단된 조국 반쪽에서 태어나 할 일이 무언가. 제와 쪽발이가 갈라놓은 이 세상 노동자가 앞장서 통일 세상 만들어 7천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날 삼천리를 노래하리라. 해방쳐 해방쳐 조국 통일 민족 해방 노동자 해방된 통일 조국에 목숨 바치오리다. 아 좋네요. 아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 같아요.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나? 이 해방 차 이것도 생각이 나고요. 이 앞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남아있네요. 이 세상에 노동자로 태어나 할 일이 무언가 이게. 좋은 노래네 진짜. 역시 명작곡가. 다음은 노동자 행진곡이래요. 역시 김호철 작사 작곡인데 야 이건 진짜 잘 모르겠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밀양 길군악이래요. 길군악? 길군악. 그 밀양 무슨 뭐 그 풍물악인가 봐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독재 박살내 미국 놈들 몰아내 아 숨쉬는 내 조국 아니네 아 숨쉬는 내 조국 이거네요. 노동자가 주인된 통일 조국 내 조국 이 목숨 바쳐 싸우리라. 자 동지들아 달려나가자. 자 노동자여 앞장서가자. 칼테러 지랄탄 우리 갈 길 막아도 내일의 승리는 우리 거. 총단결 총진군 이 목숨 바쳐 싸우리라. 이런 거네요. 군부 독재 박살내 미국 놈들 몰아내 아 숨쉬는 내
맞춰 싸우리라. 자 동지들아 달려나가자. 자 노동자여 앞장서가자. 어머님의 눈물도 동지들의 소름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 빰빠밤밤 총단결 빰빠밤밤 총진군 이 목숨 바쳐 싸우리라. 기억나요 기억나요. 야 굉장히 그 리듬적으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앞서가셨네요. 그죠? 이게 91년도 노래책인데 30년 33년 전인 거잖아 지금. 그 당시 어떤 이런 리듬을 쓰셨다는 게. 오늘 저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얘기를 나누다 이건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 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기에 있으려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 이제 노동자 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호철 선배님도 물론 이제 현장에 들어가시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밖에 있다가 이제 투신을 하신 거고 예, 본명이 아니시죠? 가명으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투신하신 거고 근데 이제 진짜 현장에 계시던 노동자 분들이 곡을 쓰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막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배우기로는 뭐 김성만 선배님 우리가 그 비정규 차별 철폐가입니까? 어떻게 부르지? 갑자기 생각나냐? 비정규직 철폐 투쟁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김상만 형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건님이라고 그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이런 노래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그쪽 좀 리듬 같은 분위기네요. 이게 아마 김호철 선배님이 이런 영향을 받은 모양이네요. 그러면요, 그 이건 뭐 저로서는 이제 변적으로 없어가지고 이건 선배님이라고 하면은 그 선배님께서도 야 근데 이게 우리 민요가락이다 이거군요. 빰빠밤빰빰빰빰 빠밤빠밤빰빰빰빰. 참 이런 탐구와 연구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명곡이죠. 노동조합가. 이건 제 고등학교 때도 들었을 때도 정말 뒷골이 쩡 하고 열리던 그런 노래였고요. 와 엄청 높구나. 진짜 이거 뭐 그때 제 그 고등학교 때 듣던 음원으로는 막 북치면서 이렇게 북치면서 막 나오던 그런 비합법 테이프라고 그러나요? 불법 테이프. 살아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 위에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심장이 막 굴러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 형태며 구호를 이제 동반시키는 거고요. 노래에서 짓밟힌 우리 어깨 걸고 단결 투쟁 전진이다 이건데 제가 높아가지고 못 불렀어요. 네, 엄청나게 높네요 진짜. 그때는 약간 좀 울부짖어야 되는 거였죠 사실 기본. 네, 어떤 외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때였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뭐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래들이 다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요민중과의 하는 시간이 두려워요 아주. 네, 이번에는 노조연대가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 노래도 많이 이, 불렀던 노래네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전교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민중과의 테이프를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그때 그 들었던 노동가요들 이런 게 귀에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때 들었던 이제 팝송이나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고3 때 들었던 이 민중가요. 예. 이거 말고는 이제 그 제가 들었던 거라고는 음악이 정말 일천해요. 제 음악 지식이. 그러니까 뭐 유재하 한영의 들국화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 CD. 테이프. CD가 아니라 테이프. 아, 들국화는 LP였고. LP 딱 LP 그거 한 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프로는 리차드 클라이더만 디셈버인가? 그거 다 그게 다입니다. 제가 그 제 음악의 그 기초가 참 예, 또 분발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그 노동가요를 들으면은 그때 그 저 뭐 18살, 19살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고3이면은 18살인가요, 저는? 제가 빠른이니까 그때 생각이 납니다. 노조연대가 이것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부르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다를 수 없다. 우리들은 노동자 노조연대 깃발에 노동자는 하나다. 너와 나는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은 노동자 노조연대 깃발에 우리들은 이긴다. 폭풍 아니네요. 폭풍우네요. 폭풍우 먹구름. 어떻게 되지? 폭풍우 먹구름 우리 하늘 덮어도 잔악한 독재의 총칼도 우리는 깊이 곱게 부수고 나간다. 연대의 깃발은 연대의 깃발은 타오른다. 어깨 걸고 함께 나가자. 단결이다 투쟁이다. 노조 연대 깃발은 영원토록 빛난다. 중간은 잘 모르겠네요. 폭풍우 먹구름 우리 하늘 덮어도 잔악한 독재의 총칼도 우리는 깊이 곱게 부수고 나간다. 연대의 깃발은 타오른다. 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앞부분 이게 너와 나는 다를 수 이건 딱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는 작사 작곡이 안 써있네. 이거는 노동조합가까지는 김호철이었고요. 아무래도 김호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다 김호철이 아니야. 싹 다 김호철이네. 노동가요는 모두 김호철. 다음 노래는 단결투쟁가. 아, 막 피가 끓는군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부르죠. 단결투쟁가는. 네. 지금도 뭐 현장에서 좀 투쟁하는 곳 가보면 음악을 많이 네. 뭐 그 부르다 보면은 뭐 아지 같은 것도 막 같이 예, 하고요. 네. 참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강한 어떤 투쟁성 이런 거를 예, 줬던 것 같습니다. 단결 투쟁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 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굴사대 몰아쳐도 꺾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넣기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뿐이다.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방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깊이 고가리라. 거짓 선전 분열의 근무 꺾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갔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 들고 우리는 간다. 멋있습니다. 하, 특히 이런 부분 있잖아요. 노동자는 노동자다. 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나라라라라라. 야, 이런 음질행 같은 경우는 진짜. 그다음 빰빰빠밤빠밤빠바바바밤 빰빰. 이런 것도 뭔가 굉장히 그 젠가에서 그동안 투쟁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실 뭐 그동안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의 노동가요 투쟁가요는 김호철 선배님이 다 만들어낸 어떤 형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안에서도 되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그 변화와 그런 예술적 노력 이런 게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단순조립공. 아, 이 노래도 이제 김호철 선배님 노래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고3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A마이너 그냥 그대로 불러야 되겠네요. 단순조립공. 단순히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어떤 노동자에 대한 얘기죠. 신나게 돌고 열나게 돌고 몇 달 전 꾼돈은 언제 갚을 거나. 밀리고 밀려 쫓기고 쫓겨 단순조립공 꿈과 희망은 파스러지누나. 욕쟁이 이 과장 그 눈빛에 하루하루 기분은 피스 따라도 오네. 불량을 날리는 부저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나는 단순 조립공. 돌려보고 받고 두들기고 돌려도 자동기계들 쌕쌕거리는 이라인 저라인 홀로 계신 우리 엄마도 이내 젊음도 콘베이어 벨트에 실려 다 돌아가누나. 이제
참. 홀로 계신 우리 엄마도 이내 젊음도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다 돌아가는. 참 이런 정말 그 표현은. 네. 이거는 가사도 형이 쓰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단결투쟁가랑 단순조립봉이 다 김호철 작곡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왜 김호철 작사 작곡이라고 안 되어 있거든지 모르겠는데. 네. 참 좋은 노래입니다. 동지들 잠든 밤에.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와. 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아, 그때는 진짜 그 민중가의 테이프 하나 새로 나오는 게 그 그렇게 이제 설레는 일이었거든요. 언제 노차사 음반이 나온다더라. 언제 뭐 노노단 음반, 뭐 예울림 음반, 꽃다지 음반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막 그건 너무 설레 가지고 그건 이제 사면 그 테이프 그냥 엄청 듣는 거죠. 뭐 박정화 테이프 막 엄청 듣고 불띠나 붉은 가슴으로. 이것도 어딘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동지들 잠든 밤에. 아, 굉장히 그 남자 가수가 잘 불렀는데. 네, 저는 망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억을 토박하는 방송 화요 민중가요. 캄캄한 방침 무거린 공장 동지들 잠든 이 밤에 끌려가며 외치던 동지의 목소리 이 가슴 찢는구나. 찢긴 상처를 어루만지며 끝끝내 승리하자던 우리의 약속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해방이여 너도 해방이여. 자 들리는가 진군의 북소리 이글거리는 함성소리 찢긴 상처를 어루만지며 끝끝내 승리하자던 우리의 약속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투쟁이여 단결 투쟁이여 목이 이 부분에서 그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해 딱 여기서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해방이여 쫙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안 되겠네요. 네. 참 멋있는 노래입니다. 진짜 심장을 뛰게 하는 부르면서도 그냥 가슴이 꽉 차네요. 아 이런 노래들이 있었군요. 이런 노래들이 저의 그 DNA 저 밑바닥에. 아, 이번 노래는 다 아실만한 노래 나왔어요. 동지를 위하여. 이건 노차상 음반에 있어가지고 많이들 아시는 그런 노래죠. 네, 따라 불러주십시오. 뭐 댓글을 뭐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진도가 빨라요 지금. 동지를 위하여. 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뒤로
뒷골목에 숨죽이던 그 느낌도 피투성이 비구름 되어 진 달래 타는 언덕 되어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동여맨 영혼이었어 지던 바람 그 함성은 갈라리어서 우리 지금 여기에 발걸음 새로운데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토굽이 먹구름도 부딪히던 저 물결도 살아오는 동지에 새 여명의 눈빛으로 간다 터진 동지를 위하여. 네, 노차사 음반에 들어있죠. 그래서 많이들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많이 부르죠. 동지를 위하여는. 네. 휘날리 노차사 음반에 있는 우리 에스바 누나가 김은희 누나죠. 네, 김은희 가수의 휘날리던 들어봐 주십시오. 네, 언제 들어도 멋있는 표현이죠.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이게 지금 작사 작곡이 누구죠? 이게 문승현 선배님이신가?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피투성이 비구름 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 되어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참 좋네요 진짜.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죠? 그대가는 산 너머로 빛나던 새벽별도. 뭔가 여기서도 이제 새벽의 길을 떠나는 뭔가 그 동지의 모습 혹은 목숨을 달리한 어떤 동지를 떠나보내는 네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던 그 느낌도. 그러니까 이제 기영도 시에 나오는 그런 그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 이러면 좀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어떤 그 독재를 표현하는 그런 문구긴 하지만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던 그 느낌 이러면은 벌써 그게 예, 그냥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는 네, 그런 형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투성이 비구름 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이 되어. 피투성이 비구름은 어떤 거를 말한 걸까요? 뭐 저녁 노을이 지는 그런 비구름인가? 진달래 타는 언덕은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지리산의 빨치산 느낌이.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온 동지요. 야. 이게 기본적으로 살아오는 동지로 돼 있으니까 이 어떤 그 희생된 네. 끌려간 그런 죽은 동지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예. 머물 수 없는 그리움. 하, 너무 표현이 멋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또 김호철을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독주. 네. 딸들아 일어나라. 야. 좋습니다. 딸들아 일어나라. 네, 당시에는 여성 운동 관련된 노래들이 많지 않았죠. 딸들아 일어나라. 그다음에 여성 전사. 그 저 박종화 형의 남성 전사 산 오를 때 함께 오르며라고 시작되는 네. 여기서는 딸들아 일어나라.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정말 많이 불렀죠. 같이 불러보시죠.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누가 새싹이 깨깨 묵은 낡은 들 싹둑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에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자 귀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더 이상 벼랑 끝에 흔들릴 수는 없다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고귀한 모성 보고 다 빼앗겨버리고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에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자 취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아 참 네 가사도 가사지만 정말 노래도 정말 너무 잘 만들었네 진짜 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버리고 네 나가자 깨부수자 네 이런 것들도 진짜 저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나가자를 딱 붙여줌으로 인해서 깨부수자 이게 굉장히 강한 딱 힘을 뭐 저 같으면 그냥 나가자 깨부수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노래를 그냥 평행에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가자 깨 이거 나가자를 딱 붙여놓으니까 깨부수자 이게 훨씬 강하게 탁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뭉치자 투쟁이다. 좋습니다. 네, 4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50분 정도까지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게다가 이제 이 그 저 노동가요들이라 가지고 높은 멜로디들이 그냥 쫙 나와가지고. 확 가네요 목소리가. 다음 노래는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이게 어디 나온 노래지? 이것도 호철이 형 노래 같은데 영화에 들어왔나요 이게? 하, 이게 제 1학년 2학년 때 엄청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을 이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노조 탄압을 했겠죠 이놈들이. 아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얘기였나 이게 무노동 무임금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무노동 무임금은 자본가한테 해야지 에? 일하지 않는 것들 차. 네. 아 정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김경희 작사 노동자 노래단 작곡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노노단이죠. 노동자 노래단은 김호철 형의
곡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문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보통 우리 이제 문호동 무임금을 자본가의 아가리에, 아가리에, 아가리에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깨 쭉지에 빛나는 상처 지켜낸 파업투쟁 막걸리 잔 지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가진 자들의 더러운 이빨 금빛으로 번쩍이며 온 세상을 휘휘 감아 피눈물을 달라가네 아 동지여 적들은 문호동 무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 동지여 적들은 파업의 나팔 소리 멈추라 한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문호동 무임금 노동자 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아 동지여 적들은 문호동 무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 동지여 적들은 파업의 나팔 소리 멈추라 한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문호동 무임금 노동자 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네 중간에 동지여 동지여 적들은 적들은 문호동 무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 동지여 동지여 네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아주 그냥 속에서 화나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참 그 뭐야 지난 토요일 날 촛불에도 우리 박열 TV 그 윤석열 복장하고 막 춤추시는 분 있죠. 아예 그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춤을 추시더만요. 우리 김호철 선배님의 이 새끼송을 틀어놓고 아주 그냥 신나게 춤을 추시더라고. 역시. 어떤 그 김호철 형의 그 어떤 노래들에는 그런 민중성, 어떤 통속성, 딱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금방 이해가 되고 따라 부르고 싶은, 딱 그러면 그 이 선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끌어당기는 힘, 흡입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동지여, 적들은 이런 표현들도. 다른 젠가들에선 보통 보기 어려운 젠가의 대가만이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민주노조 사수가 야 이것도 많이 불렀죠. 근데 와 진짜 너무 높다 다. 아 미치겠네 그냥 다 그냥 기본 파요 미파요 그냥 죽어나는 거죠 지금. 빨리 45분 아, 아직도 5분이 남았어요. 빨리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 어, 민주노조 사수가 좋았어요. 아,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오늘도. 빼앗긴 자랑스런 이름을 찾아 사라져간 동지의 넋들을 찾아 발자국 하나하나 울분 새기며 싸우는 동지들이여 보라피 묻은 작업복의 저 깃발 불종을 거부한다 저 깃발 아 민주노조 우리들의 해방터 노조는 우리의 생명 우리들의 가슴이다 자라 목숨 걸고 지키리라 사수하라 민주노조 더 이상 노예 생활 참을 수 없어 노조 깃발 높이 올려 뭉친 우리들 백골단 지랄단이 춤춘다 해도 끝까지 투쟁하리라 보라 가진 자의 더러운 눈물을 타협을 거부한다 저 깃발 아 민주노조 우리들의 해방
피가 끓네요. 네, 그렇습니다. 높긴 높네요, 진짜. 아,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를 노래 말하라 이건데 안혜경 선배님 노래네요. 안혜경 선배님께서는 노래팬 마고인가요? 마고라고 하는 여성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 모임을 만드셨었고 민주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있죠. 안혜경 선배님. 너는 햇살 햇살이었다. 바람에 지는 이 노래는 제가 거의 잘 안 불러봐가지고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 말하라 김남주 씨입니다.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 말하라 학살의 야만과 야수의 발톱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바람에 이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 말하라 피의 전투와 죽음의 저항엔 어울리지 않는구나 아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아 5월 그날이 멋있네요. 야, 이건 노래패들이 부르면 멋있겠구나. 대합창으로. 아,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거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 부분을 딱 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오마주라고 그래야 되나? 오마주. 그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딱 했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민중가요 시간에는 바쳐야 한다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예, 박종화 형님의 바쳐야 한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화요 민중가요는 50분만 네,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스페너님도 고생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